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커피와 카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서 이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제6회 대구 커피앤카페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보는 전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좀 이제 직접적으로 커피를 한 잔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했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좀 안배를 해서 좀 관람하시는데도 조금 용이하고. 11일까지 계속될 이번 박람회는 커피 관련 박람회로는 지방 최대 규모로 100개 업체에서 25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바리스타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연 대회와 강연도 이어집니다. 대구 동구청이 100원의 사랑으로 따뜻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시작한 100원의 큰 사랑 저금통을 여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에 모금된 돈은 100원짜리 동전 35만 개로 모두 3,500만 원이 모금됐는데 이 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입금돼 동구 지역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계명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결혼 이민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는 다문화가족 소통과 희망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달서구청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었으며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